맞죠? 자, 그래서 윤석열과 용산에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안전하다면 너희부터 먹어라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분들이 플래카드를 들어주십시오. 플래카드를 들어 윤석열 김건희부터 방사능 수 먹으라고 플랜을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먹이는 상징의식을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그렇게 안전하면 윤석열 김건희부터 먹어라. 플랜을 앞에 나서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먹어라. 예, 앞으로도 와주십시오. 자, 윤석열 김건희 안 먹어야 말래. 야, 안전하다면 너희들부터 먼저 먹어야지. 예, 윤석열 김건희가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윤석열과 윤석열이 막아내지 못한다면 누구의 힘으로 막아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겠죠? 자, 그럼 플랜을 한번 빳빳하게 펴주십시오. 뒤에 쫙 펴주십시오. 그림자 안 나오게. 윤석열이 막아내지 않는다면 촛불 국민들이 나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막아내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로 표현된 플랜을 함께 찍는 상징의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듣지 마시고 사회자가 하나 둘 셋 하면 찍어주십시오. 아시겠죠? 국민의힘으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반드시 막아내자. 하나 둘 셋. 29차 촛불단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네, 다음 주